형이 아까 내가 아까 우로 하면 받을까? 에이 나... 멤버인데 그래도 진짜 아이 멤버인데 내 거 받았으면 좋겠다. 아, 너무 많지. 너무 많은데 이거 나가면 몇 명한테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연석이 형 진짜. 근데 시간대가 5시 24분이잖아, 25분인데 잘 전화를 안 볼 때야, 핸드폰을. 아니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거지 하루 중에 사람들이랑 가장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시간, 그러니까 뭐 밤 10시 뭐 아침 9시 이럴 때는 뭔가 이게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약간 이런 시간대인데 지금 5시 반은 뭐 일을 하든.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소리 어제 한 명을 또 깼어, 그 은우. 근데 이제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사나랑도 어제도 영상 통화를 했는데 사나 전화 한번 해볼까? 여기 조용해 여기. 나는 목요일에는 전화 받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 선우? 영훈아. 선우야. 어. 아니 그 채식표류기 촬영하는데. 아 진짜? 어.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형. 맛있게 먹고. 아, 형, 그 혹시 다음에 채식표류기에 출연해줄 그 의향이 있으세요? 아, 난 너무 좋지. 아, 진짜요? 네가 나가자 하면 나가는 거지 뭐. 아오, 1박 2일도 괜찮아요, 형? 아, 1박 2일 말고. 운동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연습하고 이런 거. 아, 운동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연습하고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아, 한번 오케이, 오케이. 당일로 초대를 하는 걸로. 아, 좋아. 알겠습니다, 형. 아. 네. 아. 형은 받아줬네, 전화. 어, 좀 떨렸어. 사 다시 한번 해볼까? 여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예요? 저요, 사인 중. 아니, 어디야? 저요? 회사. 밥 먹을래? 밥이요? 응. 밥? 아까 밥 먹었는데? 아 근데 뭐 딱 출출해질 느낌이었어요. 아 약간 출출해진 느낌이긴 해? 예, 약간 출출해진 느낌. 먹고 싶은 네. 메뉴 있어? 고기? 고기? 네, 고기. 오케이, 그러면 너 회사가 어디지? 청담. 청담? 네. 지금 굉장히 차 막히는 시간이네. 오케이, 렛츠고. 뭐 하나 보다, 여기. 팝업 같은 거 하는 거 아, 같은데? 진짜? 아이고야, 뭐야? 뭐야? 연예인 오나 봐. 누가? 여기도 연예인 있어요! 아, 저 우리 뒤에 차량이 서준님이야.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무슨 형님? 여긴가 보다. 주유준입니다. 여기가 싼가 봐요. 주유준입니다. 가시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아 전화 왔네. 해요. 선아야. 언제 오세요? 나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린데. 아, 그 졸리구나. 좀 자고 있어. 오케이. 천천히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기름 넣고 왔는데. 에이, 거짓말. 진짜로. 하면 돼요? 응.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의자 좀 뒤로 해라. 이야,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다니. 아주 형, 천천히 오시고 커피까지 살. 그거 너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는 거 티나는데. 아, 우리 커피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아, 맛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진짜 야무진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야무진 거? 오겹살 어떻게 생각하는데? 와우, 오겹살 미쳤다. 기릿, 바로 기릿. 바로 일단, 어이구야. 뭐야? 아니 8시 6분 도착 막 2시간이나 걸려? 요즘 먹고 있어.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빨리 갈게.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빨리 갈게. 아, 맛있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형 덕분에 고기도 먹고. 아이, 맛 없으면 나한테 욕해도 돼. 진짜야? 응. 고기가 두께가 이만하대. 아이, 진짜. 아, 진짜로 오겹살인데 두께가 이만. 깜짝 놀랐대. 조심해. 궁금하긴 한데. 어. 아, 멀긴 머네. 2시간 걸릴만 하다. 응. 아니, 형 졸리면 말이야. 내가 운전해줄게. 아이. 커피도 안 사오고. 데리러 가는데도 30분 걸렸는데, 여기서 내가 잠까지 잔다고 하면은 약간 인성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과자라도 더 사오지. 아, 여기. 널 위해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오네? 미안, 너 혹시 까줄 수 있어? 까드릴게요. 이 정도는 뭐. 아이, 또. 밥 먹고 뭐예요, 형? 밥 먹고? 별 보러. 아, 별이 잘 보이나? 이쪽에? 거의 별 잘 보인다. 뭔가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 별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살면서. 그치. 응. 내가 거기 잘 보인다 하더라고. 배부른데? 어?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아니야, 근데 가는 길에 소화도 될 거야. 1시간 15분 남았어. 이제 그만 먹어. 오케이. 입맛 때린다고. 그 삼겹살은 또 다르죠. 아, 그치. 고기는. 아유. No limit. 야,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내가 아랫배가 엄청 쪄요, 요즘. 원래 나도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시작했잖아. 시작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랫배가 나와서 시작한 거야. 요즘에 잡힌다니까, 이렇게? 아,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바지에 좀 조금 걸쳐진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먹을 때마다 맨날 만지고, 알죠? 아랫배. 얼마 안 먹어도 나와. 엄마래. 되게 식당도 식당인데 주변이 예뻐. 검색해보니까 아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이래요? 감사합니다. 형 알았어? 아니 그럼. 형 알았다고? 나 알았지. 아스트로 무슨 뜻인데? 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형 아스트로가 무슨 어로 별인데. 우와, 형 진짜 이만하네? 말했지. 맞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아, 연근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맛있게 생겼지? 넌 안 먹는 거 있어? 응. 뭐 있어? 뭐하마. 아, 가지? 하기. 나도. 형 뭐 편식하는구나. 난 이렇게. 고사리도 안 먹어요? 응. 구운 거 괜찮지 않아요? 진짜? 이제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와, 미쳤다. 맛있겠다. 미쳤다.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와. 야. 와. 키가 몇 등이야? 미쳤다. 그냥 두께가 미쳤어. 지금. 셀카 하나 찍을까요? 오늘 보내줘야지. 아. 해 볼까요? 아니, 아니.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아이고. 예스. 예스. 맛있어요? 맛있긴 해, 진짜. 와. 아, 잘 굽는데요, 형? 느낌 있지? 어.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와, 고기 미쳤다. 어떻게, 나 뺨 괜찮아? 뺨? 어. 뺨 살았어, 뺨 살았어. 너 술 먹을래? 형 먹으면 먹게. 아, 빨간 뚜껑이 있네? 형, 새로. 아, 새로로. 네. 네. 샘 혹시 여기 대리 기사님, 아, 가능한가요? 아, 대리 기사님도 있으시니까. 무조건이지. 사장님. 네. 음료 시켜도 되죠? 어어. 제가 콜라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혹시 콜라 펩시예요? 펩시예요. 아, 네, 좋아요. 반갑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 형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 잠깐! 그 모두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순 없지. 난 똑똑한 인간이니까. 꽂아 마시는 숙취해소, 소코. 술을 마시는데 숙취해소가 된다? 파란색은 헛개열매, 초록색은 녹차. 뭐야, 그냥 이거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말 너무 쉽네. 이게 끝? 소주의 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 신기한데? 근데 숙취 해소가 된다? 우리 형 잘하네. 네, 맛있게 먹으면 돼. 진짜 이런 데를 숨은 맛집이라 하는 거구나. 와, 너무 행복해요. 잘 먹어야 돼. 넌 이런 데 맛집 같은 데 잘 가? 되도록 맛있는 거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 되도록. 그런 걸 약간 행복함에 느껴서. 아, 그래? 요즘에 나도 사람들이랑 그런 데 가는 거 같아, 뭔가. 아, 좀 공기 좋아. 좋은 데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약간 여행을 좀 많이 다니려고요. 뭔가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그냥 아, 이 시간대 그냥 여행하면서 느끼고 많은 거 보면서 그게 차라리 낫다 싶어서 계속 너무 중요한 거 같아. 너무 가다. 그럼 좀 지금부터 좀 쉬는 거야? 아니면 스케줄 계속 계속 있지, 스케줄은. 뭐 행사도 하고 뭐 이제 그거 말고는 이거. 재밌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재밌는 거 같은데? 근데 난 뭐가 있냐면 너무 편해. 그게 재밌어. 그냥 형의 뭔가 그 꾸미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이제 뭐해? 이제? 앞으로? 연기할 것 같아요. 연기하고 좀 음악적으로도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거? 근데 저는 밴드를 좋아하거든요. 저 밴드를 좋아해요. 밴드를 좋아해요. 기타도 치고 좀 이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형 나오기 전에 그래도 자랑스러운 내가 돼 있어야지. 그럼 지금 너가 그러면 25? 4? 24. 24. 형이랑 7살 차이. 아,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아, 것도 근데. 안 느껴져. 왜냐면 저희 맏형도 6살 차이니까, 애명이랑. 너도 철이 너무 빨리 들었겠다, 그러면. 왜냐면 나는 또 몇 살 때 데뷔했지? 아, 16살 때 데뷔했어요. 16살. 중3. 사실 뭐 세븐틴 애들이랑 우리랑 너네만 해도 형들이 몇 명이야? 다 형이에요, 저. 디노 형보다 형 동생이니까 제가.
찬이보다 동생이야? 근데 뭐 이게 나이가 그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약간 상황 그런 시대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아, 그런 없어요. 차이가 없다. 다 어릴 때 시작하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물론 데뷔 처음부터 우리 막 한창 바빴을 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미련 없이 뭔가를 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 20대를 진짜 저 후회 없이 했어요. 정신없이 보였습니다. 저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난 어렵다 생각하거든. 근데 딱 진짜 했어. 오늘 3주년이래요, 저희는. 3주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은 아직 후배네, 션우 형이. 우리는 사실 고개 못 들지, 너네 앞에서. 안 그래도 어제 얘기하더라고. 아, 운영이? 응. 우리 뭔가 전날에 운영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약간 웃기네. 뭔가 운영이 왜 형이랑 나랑 비슷하다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다가. 아, 근데 사나랑 형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건데, 형? 칭찬받은 건데? 너. 칭찬받는 거야. 나도? 너. 아. 고맙습니다, 형. 아이. 지금 형이랑 셀카 찍은 거 보냈는데 진진 형이 형원이 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사나가 오늘 형이 끼끼끼 내가 더 낫지라고 보내야겠다. 아, 이따가 동민이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 아, 동민이가 전화 하라더라고. 아, 그래? 도착. 또 뭘 준비하셨길래? 아, 또 네? 다시. 갈까요, 그냥 형? 아, 주운데, 나 지금. 아, 야, 뭘 자동으로 열려. 흐쩌! 와, 이거 텐트 이거 칠 수 있을까, 형, 우리?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보자. 이 정도면 커. 다 봤다. 아, 이것까지 깔은 게 있구나. 너 캠핑 좀 해봤어? 해봤는데, 텐트를 막 잘 치지 못하긴 하는데 해볼까? 나는 한번 경험이 있긴 해.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이거 바닥에 까는 거지? 네. 일단 바닥에 깔아야. 일단 깔자. 깔고. 가방 안에 설명서 있네요. 아, 설명서 있어. 일단 깔, 우리 반의 방식으로 해보자. 아, 돗자리? 다 했다. 아, 설치 다 했다. 아! 형, 좋은데요? 앞에 강. 좋네. 날씨가 딱 좋다. 진짜. 아, 근데 엉덩이가 좀 아픈데요, 형? 아, 엉덩이 아파? 의자야? 아, 의자야. 의자야? 이럴 거면 이걸 깔 필요 없었잖아. 아, 그래도 또 너를 불렀는데 자갈 위에 너를 앉힐 순 없잖아. 아. 근데 이게 맞아요? 뭐 우리 뭐 팔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난 그런 거지 약간 그 우리만의 그런 거. 아, 우리만의 감성. 우리만의 일단 그러면 추억. 설명서가 있긴 해. 너 치고 싶어? 형 치고 싶어요? 난 너가 하고 싶으면 난 해. 저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좋긴 해. 이 야외에 이 텐트 치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아, 그럼 나는 그쵸 이게 낫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맥주 같은 거라도 하나 가져올까? 갑시다. 아!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진짜 아프지? 과자 먹어야지. 아, 좋다. I like 과자.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아랫배가 찌는 건가? 아, 어렸을 때 진짜 막 먹어 살 안 쪘는데. 아랫배에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알아? 과자랑 맥주.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행복이지. 아니, 그럼. 맥주? 소주? 맥주? 오케이, 캠핑은 그래도 아무래도 맥주가 좀 더. 맥주지, 맥주. 형 캠핑 한 번도 안 와봤다. 난 설레임. 나는 붕어 싸만코. 제발 법카드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2만. 또 안 썼네? 법카 안 썼어요? 이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et's go. 뭔가 뭘 하고 계시는데? 아이, 분주하네. 진짜 스윗하지? 진짜 스윗하시다.
마마바고 이거 드셨어요. 사장님, 여기.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좀 푸신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깎아. 으쨔. 아. 오, 야, 엉덩이 아예 안 아픈데? 그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지금? 우와. 왜? 난 과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요즘 이렇게 먹어요.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먼저. 맛있어요? 응. 먹어, 왜? 이거 안 좋아해? 맛있는데, 이거. 설렘이 짱이지. 먹어볼까? 짠. 근데 별이 진짜 안 보이긴 한다 오늘. 서로의 얼굴을 봐요. 아. 어디? 앞으로잖아. 어디? 앞으로가 앞으로. 아 맞다. 아스트로. 아, 맞아. 어느 날 말이라고요? 아스트로가 이제 스페인어. 다행이다 형이 이건 알고 가서. 다행이다. 영광입니다. 스페인어로 별. 나도 형 몰라. 몬사엑스. 몬이 그거야. 불어로 나의라는 뜻이야. 나의? 어. 그래서 나의 스타. 아, 몬스타? 어. 나의 어, 똑같네, 스타. 똑같네, 별이. 어. 우리 몬베베도 나의 베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다, 몬베베. 몬베 귀여 뭔가 기... 우리 아루아가 제일 귀엽지만. 왜? 아, 맥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도 술 내가 보니까 한 병 반은 아닌 것 같고 한 세 병 먹지. 무슨 소리야, 같이 끝까지 가시는 스타일이잖아. 지금도 취했어. 형은 항상 취하면 그게 있어. 잘 웃어. 잘 웃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누구랑 먹어 요즘에 술? 요즘 혼자? 옛날 사람 다 됐네. 오 마이 갓. 혼술하면 아랫배가 나와. 혼술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참 소주는 너무 이제 혼자 그 센 거 같아가지고 맥주를 먹었는데 약간 그 이 긴 거 있지? 긴 걸로 한 여섯 캔? 와 하마야? 그 아직까지 난 그래도 형이 그게 아닌가 보다. 내가 형이 전인가 보다. 더 마셔도 되겠다. 좋겠다. 만나면 은우 씨가 전화 한번 달라고 했었잖아요. 어. 너무 늦어질까 봐 또. 형이 할까 내가 할까? 누가 하면 받을까? 어? 와. 에인. 에이. 에이. 멤버인데 그래도. 나 질 것 같아서 안 할래. 아니 나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언제 주지? 언제 주지? 은우 형 이런 거 약간. 너 한번 해볼래? 은우 형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귀여워. 내 거 안 받는 거 아니야? 일단 너 거 해보고 내 거 해볼게. 그러면 둘 다 남겨놓고 누구한테 콜백 한 잔 볼까? 좋다. 에이, 진짜. 아이, 맨 건데. 아, 나 진짜 나 형한테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일단 나도 해볼게. 갑자기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그만해. 받겠다. 안 받네. 형 문자 보내면 안 돼? 아니 아무 나한테 콜백 먼저 줘 이런 거. 아, 예. 아 근데 내가 먼저 하고 형이 먼저 한 거면 형이 먼저 떠서 형한테 하지 않을까? 아이 그래도 멤버인데. 멤버인데 먼저 하겠지. 어? 왔다! 형 안 왔지? 아, 화용과. 아, 아, 끊겼다. 어? 어? 나한테 먼저 왔잖아, 근데. 일단 화. 형, 화면 놓고, 화면. 네, 했어, 했어. 어, 화면 놓고. 안 나와? 아이고. 동민아. 에? 형, 나 서운할 뻔 했다. 나 형원이 형한테 먼저 콜백 할 줄 알고. 너는 왜 형 전화를 안 받아? 다섯 번 올리는데도 형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언제 몰랐어. 무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나한테 먼저 콜백 하던데. 에이! 아까 뭔가, 오케이, 이해는 하는데 조금. 어? 친구잖아, 내 동생이잖아. 아, 그치, 그치. 그럼 나는 누구 형인가? 창균 형. 아, 그치, 그치. 창균이 형. 아, 창균이 형. 아, 창균이 형이지. 사나 술 잘 많이 먹었어요? 사나, 아, 근데 조금 먹었어, 조금. 사나, 일단 엄청 조금 먹고 취했다고 일단 거짓말을 해, 일단. 20분 전에 그 얘기 정확히 하더라고. 밑밥을 일단 좀 깔아. 어. 그리고 이제 취한 척을 좀 해. 아, 취했다. 약간 얼굴 빨간 거 가지고 자꾸 어필하더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니, 아니야, 나 취했어. 아, 자꾸 나 취했다. 아, 취했다. 아, 배부르다 그러고. 졸리다. 아, 취했다 그러고. 졸리다. 자고 와요? 아니, 아니, 아니. 또 우리 사나가 내일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나 내일 뭐 형 내가 스케줄 봐줄 수 있거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봐볼게요. 나 휴가야. 휴가여가지고. 진짜 보러 갔네. 어, 진짜 보러 갔네. 너네 끝나고 둘이 따로 통화를 해야겠다. 끊어. 아, 근데. 어, 안 끊어졌고.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어. 얘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 쳐다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정말.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당일치기로 이따가 가기로 했어. 형 택시 표류 화이팅. 아. 야, 한번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작진분들. 다들 널 응원하고 있어. 아이, 고마워요. 재밌게 하고 와. 끝나면 톡해 하나야. 형 바이. 어, 고생하고 연락하자. 어? 아직 좀 술이 덜 깨는 얼굴이네요. 어제. 어제 뭐. 동민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너 얼굴도 만만치잖아. 우리 둘 다 화이팅 하자. 오케이. 아, 미쳤다. 그래도 너한테 전화한다, 먼저. 아이, 그럼. 나이가 자신 있었지, 이거는. 형이 나를 얼마나 하는데. 네. 이번에 창균 형한테 해볼까? 어, 창균이 한번 해볼까? 내 거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다. 어? 형! 어디야? 여기 연천. 아니, 연천? 연천이면 거기 아니야? 이 형이 있는데? 오, 맞아, 맞아. 지금 채씨 표류기 촬영하고 있어. 아, 어. 아니, 형, 그래서 지금 막 그 형원이 형이 전화해서 먼저 받을까? 아니면 내가 형한테 했을 때 먼저 받을까? 그래서 누가 이겼어? 형이. 그래, 선아야, 너 안 돼. 아, 야, 야, 형원이 형 전화 무조건 받지. 야, 사나가 뭔가 이렇게 잘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크게 착각했구나. 크게 착각했어. 어, 진주 목걸이 세게 했네, 장균이. 아, 뭐 평소에 이런 건 아니야. 아, 어, 멋있다, 멋있어. 형, 우리 캠핑 왔어, 캠핑. 어, 우리 그, 그래. 캠핑 왔구나. 아, 카스 좀 맞았구나. 어, 카스 좀 먹었어. 어, 나쁘지 않아. 아, 차, 우리 제작진들 보여줄게. 어.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금호도 잘 봤어, 형. 아, 금호도 봤어? 봤지. 왜, 형, 나랑은 아찡이야? 창균 씨. 하나를 찍고 왜 나랑은 아찡이야?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아, 우린 또. 비즈니스 한다, 이거? 아이, 비즈니스라니. 아, 이 사람 피지 부르게 해야 되네요. 아니. 우리 형 우리 만나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 그래 들어가. 아, 예,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어, 마키림 씨 오늘 텐션 좋은데. 안 나왔어? 아, 내가 두 번째라 그랬지? 너 두 번째. 아. 기가 형 다 빨린 것 같은데? 어, 어, 우리 동생 강하네. 너 화장실 안 가도 돼? 응.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형 뭐 똥 싸러 갔나? 아! 무슨 내기 할까? 어떤 내기 할까? 내기? 선물해 주기 하자, 서로한테. 서로한테? 아니 형, 나 생일 선물, 나 그거 선물해 줬잖아, 형이 나한테. 뭐해, 나 뭐해? 무슨 곰돌이 무슨... 아, 완전 그 유... 아유, 귀엽잖아. 아, 귀여워, 아니, 귀여웠어. 귀여웠어. 형, 뭐 갖고 싶은데?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얘기해보자. 나부터 할까? 응. 군대 갈 때. 시계? 어. 시계를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오, 좋은데? 응. 그럼 나는 너무 비싸질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게. 나는 형이랑 그때 마셨던 달모. 달모? 위스키? 우리 넷이 마셨을 때. 아, 넷이 먹었을 때 먹었던 위스키? 오케이. 킹! 일단 이름부터 되게 멋있는 아이네. 우리... 자. 네, 둘 다 의미가 있잖아. 나의 마법의 손가락으로. 오케이. 먼저 해. 어금니가 중요하거든. 가운데가 중요하거든. 먹이를 먹을... 아,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알죠? 이거 아니야. 한번 만지면...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다행이다. 걸려라! 야, 형 거침이 없구나. 아유, 뭐 이런 거... 이가 두 개네. 이가 두 개 남았네. 형 한 개 남을 수도 있어. 개. 개. 네, 그거라 했지 형. 네, 이거라 했잖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닮은 킹으로. 아, 킹 맞네. 좋다, 좋다, 좋다. 아, 나 근데 형한테 해주고 싶어. 뭘 해주고 싶어? 그거, 시계. 시계? 형 진짜 살 거야? 오, 난 그거 차고 이제 들어가야지, 갈 때. 오케이. 응. 좋다. 달모. 의미가 있어. 달모.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그걸 마시면서. 좋아. 나는 그거 아직도 생각나. 나도 엄청 생각나. 그래? 진짜. 우리 그때 재밌었잖아, 진짜. 그때 음식 시켜가지고 형 막 맛있어가지고 또 시키고 한 번 똑같은 식당에서 다시 한번 시켰을 때 진짜 아직도 생각나. 별로 안 된 것 같아 진짜. 그런 게 난 재밌는 것 같아. 그런 술자리가 지금도 생각나고. 왜냐면 난 그런 게 있었다. 너무 좋은 추억이잖아. 근데 방송이라는 게 원래 안 좋은 걸 좋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좋게 했는데 안 좋게 비춰지는 것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싫더라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혹시나 퇴색될까 봐. 그런 우리의 이런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게 좀 싫더라고. 근데 너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너랑 나와의 그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생기는 이야기니까. 맞아. 난 그것만으로도 좋아, 사실.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지. 뭐 몇 년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실 한순간이 몇 년이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랬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뭔가 너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 그냥 사나랑 같이 한번 술도 먹고 어디도 여행도 가보고 별도 보고 뭐. 나도 형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어. 그냥 별을 어쨌든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인공위성 정도? 보이는데 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다 뭔가 별 잘 보이는 곳은 진짜 쫙 끊어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인생이. 아니, 별 보러 왔는데 별이 없어. 되게 별 잘 보이는 곳으로 왔는데 별이 없다? 이것도 참 웃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나름의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 없는데 어떡해. 근데 지금도 좋아해? 응 나도 좋아. 지금도 좋아. 잊지 못하겠구만 이것도. 아 좋다 근데 그냥 휴일은 그 추억이지 뭐.